팔을 흔들라고 자기. 얘는 더빙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얘는 약간 그 디지몬 중에서 바이러스형 디지몬. 아. 아이고, 한 명은 살려줬는데 한 명은 죽고, 이거 불공평해서 세상 살겄나. 다 살려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쟤는 거절했어요. 살려주게 하니까 쟤는 안 가던데. 이거 어떡하지? 어디선가 여기 다시 공간으로 오는 것 같은데. 스위치는 하나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어째 혼자 있는 게 최고야. 얘는 근데 착한 애인데 왜 행동 봐봐요. 행동. 아 신네. 어 그래, 대화하기. 예. 히야. 어 히야니까 그거 뭐 생각난다. 히히 히야 아닌가? 무리수를 하세요. 어 갑자기 생각나서. 어, 아 이제 그냥 아 저거 하면 살려주기 되는구나. 어 네. 오케이. 아! 아 왠지. 아 근데 이게 떨어진 거 잘한 거 같아. 왠지 산삼? 뭐지? 베지터이드가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베지토이드? 어 딱 보니까 얘는 아 얘는 베지터이드예요. 어 뭐 할 거 없을 거 같은데. 없고 아이템은 여전히 없고. 네. 이건 죽이는 거밖에 없다. 아이, 설마 자비가 있나? 그러니까 행동으로요. 자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그냥 야, 근데 나는 그냥 죽이는 게 나아. 예,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완벽한 아침을 먹어. 행동 심노잼. 어 행동 심노잼. 어 인정.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어. 재밌는 거 없으면 바로 그냥 죽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20시간 걸려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게임 인터페이스는 좀 그냥 간단해서 마음에 드세요? 어 너무 간단해서 적응이 안 돼. 아 요즘 하도 디비전 같은 거다 보니까. 어 요새 너무 3D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예. 2D 게임 되게 적응이 안 돼요. 아 가끔 가다가 좀 쉬운 것도 좀 해줘야죠. 그러니까 쉬운 게 더 어렵게 와닿아요 지금. 아 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의심만 생기고. 어 되게 그리고 좀 부담도 내 많이 욕 먹을까봐 게임 못 한다고. 또 있네 쟤. 이거 왠지 나 처리해. 저기 위에 뭐 키가 있는데. 하 역시 눈썰미가. 저희로 가야겠네.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겠죠? 일부러 스포 당하니까 채팅창은 안 볼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한번 눌러봅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멀리 있는 문은 출구가 아니다. 발상의 전환을 강조할 뿐. 멀리 있는 문은 출구가 아니다. 발상의 전환을 강조할 뿐. 가까이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 이거 혹시 그냥 된 거 아닐까? 그러네. 어어 그러네. 아 나도 까먹고 있었다. 헤헤. 이걸 읽게 된다면 파란 스위치를 누르시오. 어? 누르고 와야 되나 보다. 혹시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숨겨지고 있는 거 아닐까? 와 대단하다. 어 좋았어. 난 진짜 갔다 왔는데 거기까지. 아 그랬어요? 예. 갑시다. 역시 의심이 많아요. 아! 사람이 룩스가 다가왔다. 이거 몬스터 주식회사 아니야? 그러니까 얘 걔 아닙니까? 걔 이름이 와조우스키 아닙니까? 와조우스키? 아 룩스네요 얘는. 근데 여기서는 괴로... 야 행동이 괴롭히기면 공격이랑 뭐가 달라. 네. 어 그냥 괴롭혀봐야겠다. 이 간당지 꼬마가! 막 쳤네요. 아! 아 룩스는 너를 노려보고 있다. 이거는 그냥 괴롭히지 않게 해보자. 드디어 알아들었군. 이랬는데 나 공격하는 거지 뭐? 아아아아 뭐야 저거? 야 패턴 보소. 어 패턴 보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얘는 무조건 죽여야겠다. 아이 그 이제 자비 내려나? 아 살려주기 되네. 아 뭐 어떻게 하시든 아무님의 선택이니 존중하겠습니다. 사실 살인은 존중해서는 안 되지만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0분 됐나? 그래 그러면. 이게 좀 게임 방식이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알 것 같다. 어 이제 이거를 깨 됐다면 빨간 스위치를 누르시오. 어 왠지 여기서 왠지 함정이 있을 것 같아. 난 이걸 누르겠어. 아니었네요. 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건가? 사람이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의심이 많으면 그것도 어. 병입니다. 아싸 안 걸리고 여기까지 왔다. 어, 빨강색 누르고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딸깍하는 소리 들었다. 야 그래도 시청자들이 착하네. 어 고맙습니다. 이 게임 많이 해봤을 텐데 이걸 읽게 된다면 초록 스위치를 누르시오. 자 이건 또 초록이 아닌데 저건 파랑이고 여기 둘 중에 하나 있다라는 건데 또 왔네. 얘는 행동으로 바로 괴롭히지 않자. 마지막 한타 온다. 마지막 한타. 아 저 진짜 피하기 힘들다. 제가 못 피하는 거죠? 못 하시네요 잘. 네. 아니 그냥 뭐 못 피할 수도 있는 거지 뭘. 왠지 오른쪽이지 않을까? 진짜 저도 이 퍼즐 그거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어. 퍼즐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초회차는 옵니다. 아 초회차는 웁니다. 됐어. 그럼 이번엔 그쪽인가? 아 이거 완전 운빨 게임 아닙니까? 이렇게 반 5대5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운빨 존망 게임? 5대5면 운빨 존망 게임은 아니죠. 그런가? 뱅준이 왜 언더테일을 이렇게 까세요? 아 네 얼마나 대단한 게임인데요. 와 좋아하니까 까는 겁니다. 젖 더 잘 되라고. 아 너 어, 순간 뭐 젖 막 이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예. 아 이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바로 앞에 있는 전화란 거야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알거야? 다쳤니? 자 내가 치료해주마. 너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 두면 안 됐어. 널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내가 무책임했구나. 어우 이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구나. 최종 보스 아니야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이리 오려 아가야. 뭘 보여주려는 거지? 언제 봤다고 아가가 거리고 있어? 세이브 있다. 폐허 속 작고 귀여운 집을 보자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저장. 그렇게 귀여워 보이진 않는데 그냥 커 보이는데. 저 냄새를 맡았니? 놀랐지? 버터스카치 시나몬 바이란다. 결국 둘 다 넣은 거야? 역시 아... 하이브리드가 짱. 네가 오고 죽어하면 어떨까 싶었단다. 여기에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밤엔 널 위해 달팽이 바위를 안 구울 거란다. 자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여기서도 나오나? 뭐가요? 어? 아, 괴물들요? 어 안 나올 거예요. 여보세요? 예 엄마. 아내는 2010 있습니다. 10X년에서 시작하는 낡은 달력이 있다. 아싸 네. 뱅준이 네. 어머님이랑 통화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음소거해 주세요. 예, 본인 신상이 나오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예. 네, 저희 주의하겠습니다. 예. 바로 따라가지 말고 한번 봅시다. 원래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 이제 또 역사책이다. 아무 페이지나 펴보았다. 인간들에게 공격받고 결계가 친 우리는 도망쳤다.
깊은 땅속으로 걸어 들어간 우리는 마침내 동굴의 끝에 다다랐다. 이곳이 우리의 새 집이었다. 우리는 이곳을 집이라 이름 붙였다. 별거 없고요. 예. 우리 왕은 위대하였으나 이름 짓는 것은 형편없었다. 도구들은 안전하게 쓰기 위해 날이 무디게 갈아졌다. 저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날카롭... 어떻게 도구입니까 저게 그냥? 아 그래픽 예뻐. 어떤 이유에선지 냉장고에는 유명 브랜드의 초콜릿 바가 있다. 저 가나 아니야 가나 롯데? 일본 기업? 배수구가 흰 털로 막혀 있다. 흰 털? 아 여기서 그 아줌마 아, 아줌마 털이겠죠 뭐. 네네네. 천장 안에는 생강 과자 괴물 쿠키 틀이 있다. 헐. 헐. 과자겠지? 에? 과자겠지? 설마 과자겠지. 끝내주는 그래. 냄새다. 하지만 아직 먹기엔 뜨겁다. 설마 저 안에 괴물들이? 괴물은 진짜 구운 거 아니야? 그러게. 스토브는 깨끗하다. 트오리엘은 스토브 대신 화염 마법을 쓰는 것 같다. 오 화염 마법사구나. 크 역시 마법 마법사 중에 화염계를 쓰는 마법사를 뭐라 하더라? 사스케. 아 아마테라스. 그 뱅치님. 네. 방금 저 위에 가보셨어요 혼자서? 어디요? 저 때문에 저랑 같이 처음 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다 봤죠. 아 그렇군요. 연기 잘하네. 바로 이거야. 너의 방이란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기특한 녀석. 쓰담쓰담. 타는 냄새가 편히 있으렴. 몬스터들 나 태운다 이제. 하지만 난 바로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 보겠어. 틀에 얽혀서 살지 않는. 잠깐만. 왜요? 뭔가 있어. 토리엘 일기장이다.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읽습니까? 오케이. 너는 일기장을 읽었다. 왜 해골에게 친구가 필요할까? 뼈에 사무치게 외로워서. 두둥팍. 나머지 페이지도 비슷한 농담들로 채워져 있다. 거의 아주머니샷. 아 아지매요. 확실히 트윈 사이즈 침대보다도 크다. 이거 베개 두 개 아니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것도 지하 세계의 식물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너는 책장을 넘겼다. 부들. 아 깜짝이야. 갈색의 길쭉한 꼬투리가 달린 습지에서 자라는 화초. 워터 소시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워터 소시지. 부들. 지하 세계의 식물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너는 책장을 넘겨. 부들아 넘겨요. 네네 스킵합시다. X 누르면 빨리 스킵 돼. X. 아 그렇습니까? 네. 넌 안을 들여다본다. 변태. 아 여긴 토리엘의 양말 수납장이다. 양말이 왜 변태야? 저기 저 발 패티시 가진 사람. 아 선인장이다. 가장 츤데레인 식물이지. 별거 없네요. 예. 방이나 들어갑시다. 네. 컴퓨터가 없네. 방 크기가 너무 차이 난다. 슬프다. 뭐야 벌써 불끈 거야? 약간 캐릭터가 심슨 같기도 하네요. 심슨이요? 응. 웬 심슨? 아니 머리가 노라니까. 아 약간 얘 걔랑도 좀 닮은 것 같아. 그 마르코는 9살인가? 아 약간 걔 닮기도 했고. 그치. 아 표정이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 이거. 크기가 제멋대로인 어린이용 신발이 든 상자다. 빈 사진틀이다. 완전 먼지 투성이다. 멋진 장난감들이다. 하나도 흥미롭지 않다. 잘 수 있구나. 아이고. 밥인가? 독인가? 버터스카치 시나몬 파이 조각을 얻었다. 나이스. 체력 회복. 엄마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엄마몬으로 불러도 됩니까? 네, 엄마몬 좋네. 나중에 또 이제 욕하는 거 아니야? 왜요? 왜 우리 무슨 누구누구한테 엄마몬이라고 해요? 막 그러시는 거 아니야? 어. 벌써 일어났구나. 응? 응? 네가 여기에 있어줘서 정말 기쁘단다. 너와 같이 보고 싶은 아끼는 책들도 많이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벌레잡이 장소도 보여주고 싶구나. 널 위한 교육 계획도 짜놓았단다. 진짜 엄마야?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엄마라고. 조금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난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었단다. 사실 그렇게까지 놀랄만한 얘기는 아니었어. 아무튼 이거 막 캐릭터 얼굴 바뀌는 거 진짜 섬세하네요. 네가 이곳에서 살게 되니 아주 기쁘구나. 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 여기서 산다고 동의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무엇이니? 아무것도 없음. 집에 가는 방법? 여기서 집에 간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 변하면서 뭐? 여기가 너의 집이야!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변신하면서 막 방에 가다 놓기 시작하는데 문을 이제 열쇠를 잠가버리고 이제 평생 아까처럼 그렇게 잘 때마다 이제 파일을 집어넣어주면서 영원히 이제 15년 동안 만두 먹는 것처럼 올드보이를 찍기 시작하는. 아니면 미저리가 시작되거나. 나는 이런 캐릭터가 진짜 무서워. 나 진짜 이렇게 처음부터 잘해주는 애들. 아 그쵸. 이제 의심병 있나봐 내가. 일단 물어보자. 뭐 이거 봐. 아 잠깐만. 여기가 이제 여기가 네 집이란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점점점 세 개 쓰는 거 봐봐. 뭔가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게 물어보니까 점점점 쓰면서 약간 진짜 망설이는 듯한 이 약간 소름 돋는 거 이거. 무서워.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알고 싶니? 전혀 얘기 안 했는데. 말 돌리는 거 봐라. 이건 달팽이의 72가지 쓰임새라는 책이란다. 어때? 끝까지 나가는 법 물어보자. 네. 남자는 고집이 있어야지. 말 돌리는 거의 봐. 거의 반대로 답해주네. 유턴 그냥 탕 유턴을 해버리네 그냥. 답정만의 답정마. 답은 정해져 있다 엄마. 답정맘. 답정맘. 맘문. 그거 알고 있니? 달팽이들은 나이가 들면 가끔 소화기관을 뒤집는단다. 정말 재밌지? 나가는 법 알려달라고요? 잠깐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여기 있으렴. 이젠 나가버리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정신 승리를 해버린다. 따라가자. 저 위는 가봤잖아요. 네. 아 한번 가봅시다. 왠지 나 같은 애가 누워 있을 수 있어. 목이 잘려서. 그 나를 먹으려는 거지. 날 살찌워서. 어떤 영화 보고 주무셨습니까? 아 왠지 한 조각만 먹었다는 게 왜 그랬지? 한 조각. 아버님이 한 조각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왜 엄마모는 안 먹었냐는 거야. 내가 내 한 조각 먹고. 그렇잖아. 진짜 나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분 처음 보네. 이게 예. 이거를 자신이 안 먹고 이거 날 다 먹이려는 거지. 날 살찌우기 위해서. 의심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기 부모님과는 잘 지내시죠? 너무 의심을 심하셔서. 저기 말하실 게 따로 있지요? 아니, 착한 네. 아들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 내려가 보자. 여긴 가본 적이 없어. 뭔가. 뭐지? 이 보라색 공간. 뭔가 BGM이 안 나오는 이 느낌. 뭔가 여기서 뭔가 비밀이 밝혀질 것 같아. 실제로 안 나오고 있죠, BGM.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니? 우리 앞에는 배우의 끝자락이 있단다. 지하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지. 그 문을 부셔버릴 거야. 다시는 아무도 나갈 수 없게. 이제 착하게 위층으로 올라가라. 개 소름나. 어떻게? 마무님이 알아서 하세요.
못 먹어도 고! 다시 한번 돌아가라 그럴 것 같아. 어. 이곳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지. 보고 또 보아왔어. 들어와서 나가려다 죽어. 순진아 나가야 네가 배어를 떠나면 그저 아스고가 널 죽일 거야. 널 지키려는 것뿐이란다. 알겠니? 네 방으로 돌아가렴. 못 먹어도 두고! 인생 망하죠 그러다. 저기 뱅치님. 예. 네. 엔딩 가까워지는 거 아니죠? 예. 네. 왜요? 벌써 엔딩 같아요? 왠지 여기서 또 사망 엔딩 나오는 거 아닌가? 아, 뭐 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뭐 살다가 죽기도 하는 거지. 어, 끝까지 가는 거야. 예. 막으려고 하지 마. 마지막 경고야. 어, 무서워. 뭐, 못 먹어도 쓰리고! 그렇게 떠나고 싶니? 흠. 다른 이들과 똑같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증명해 보이렴. 살아남을 정도로 강하다. 뭐야? 왠지 이거? 왠지 죽이고 가라 이런 거 같은데? 이런 장면 나루토에 있지 않았습니까? 잘 몰라요 저는. 아 예. 토리엘이 길을 막아섰다. 아 이럴 수가.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어. 어 행동에서 대화하기. 너는 마땅한 얘기거리를 생각해내지 못했다. 졸졌다. 공격당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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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건 뭐, 어떻게 피해야 돼 이거? 토리엘은 너를 바라보았다. 아니 어떻게 그래도 죽여. 뭐. 어쩔 수가 없구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법. 밸리온 샷. 와 체력.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거 어떻게 깨?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깨? 토리엘 바라보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거 뭔가 살펴보기 해볼까? 어 그러셔도 되고. 와 크, 역시 마법사. 공격 이게 방어력 이게 나오는구나. 야 역시 마법사가 아니지. 마법사가 무슨 디펜이 80이니? 아이 좀 보스 몹인데 좀 그 정도 봐주세요. 보스 몹이요. 마법사인데 방어력이 높을 수도 있지. 아 한 대 맞았는데? 고정관념이에요 그거. 나쁜 고정관념. 딱 보니까 이거 못 이긴다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지라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 이건 토리의 어, 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나 근데 왠지 명당 하나 찾은 것 같아 지금. 나 지금 명당 하나 찾은 것 같아. 여기 이 명당. 아. 어, 야 게이드. 어. 아. 아, 너는 이 뒤졌어, 엄마. 어. 됐어. 왔어. 어, 엄마. 엄마 잘못했어. 엄마. 어. 때는 심호흡을 했다. 아, 이게 또 패턴이 바뀌네 또 이게. 아. 아, 명당이었는데. 어, 됐어. 명당. 어. 게이드 어 게이드 어 네 아 계속 갑시다. 저것만 나와야 될 텐데. 아 저 아이고 아 다시 한번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 명당. 어, 명당. 솔직히 몰랐어요 저 전 명당 있는지. 모르셨어요? 예. 나 어때? 어, 잘하 역시. 아 뭐 게임 BJ니까 그런 센스는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죠. 아 이거는 명당 없고요. 아 조졌고요. 우리 애는 너를 바라보고요. 명당. 완전 명당인데? 아 이제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진짜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야! 피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야! 어! 공격이 피해가는 것 같은데. 설마? 저 토리엘이 딴 데 쳐다보는데요?